최근 경남 거제시가 무장애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부산 경남 곳곳에서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 변장수 씨는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언덕 때문에 금세 힘에 부칩니다. 뒤에서 힘껏 밀어주지 않으면 올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곳은 제대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먼 곳에서 애들 올라가는 모습만 보고 뭐 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앵간한 힘을 가지고 여기 밀어줄 수도 없거든요. 다른 길로 산책을 이어가려 해도 높은 진입턱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불편은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보도블럭이 높아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하게 차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550억 원을 들여 교통, 관광시설 등을 개선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층도 편하게 다양한 관광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설 개선, 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 부산시는 국토부 공모를 통해 무장애 교통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나 승차 공유 플랫폼을 조성합니다. 부산 경남 각 지자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무장애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용두 3.1호 끝나지 않고 차별 없는 안전한 도시가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